넣고 라면 끓입니까? 한번 더? 즉석 라면 있었어요. 한번 더 끓입니까? 이것도 생선이라고 넣으시면 돼? 넣어버려 라면 씹. 아씨 니네도 누가 그렇게 먹으래 맛있게. 아유 어떻습니까? 좋습니다. 라면이랑 햄이랑 막 김치랑 막 다 이렇게 막 했더니 부대찌개가 된 겁니다. 이거 그거 부대찌개였어. 부대찌개. 부대찌개. 진짜 부대찌개입니다. 김치. 아 배불러. 아 진짜 맛있다. 아 드려보죠.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. 기발한 아이디어 우리 해놨습니다. 해놨습니다. 해병대 부대찌개. 오.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. 백종원도 잡겠다 야. 근데 진짜 이거 다음에 반합 라면 리조트는 한번 해봐. 대박 날 것 같아. 어? 얘 망고 부어서 끓입니까? 저 그 생각했습니다. 망고 국. 오 소스. 소스 맛있습니까? 떡볶이 소스에 밥을 찍어서 퍼먹었습니다. 환상적이었습니다. 굉장합니다. 조심! 라면 먹고 라면 국물 부어서 나중에 죽 해먹어도 맛있어. 용도면 뭐? 아, 용도면 뭐? 국물에다가 죽을 해 먹은 게 맛있었습니다. MSG가 이렇게 맛있네. 이렇게 하면 숭늉이다, 숭늉. 뜨거운 국물 넣고. 자, 먹습니다, 일로 와봐. 잘 먹어. 이거 써. 아니, 숭늉이네? 진짜 맛있습니다. 숭늉이 진짜 맛있습니다. 와, 진국이 됐다. 아, 국물. 우리 누룽지도 또 진짜 맛있었습니다. 너무 시원했습니다. 아, 구수하지. 진짜 맛있다. 야, 이거 봐봐. 너무 맛있습니다. 한 입 먹고 너 먹고 아 이것이 전우애군 함성. 라면 하나를 세 명이 먹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. 이번 훈련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.